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왕입니다. 제가 염전해변을 갔다가 염전해변은 그래도 이 동해 강릉 속초 양양권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조항이요. 자, 사천왕에 나왔는데 사천왕에도 별로 조항이 안 좋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낚시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쪽엔 또 강하고 연결된 곳인데요. 강도달이나 뭐 이렇게 민물에서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자, 이쪽은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기 사장님은 투방도 보이시고요. 여기 민물을 한번 살펴보고 한국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이렇게요 감생이 새끼를 잡았다가 놓아 주셨는데 낚시에 한번 걸리면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살려주려고 해도 이렇게 낚시에 잘못 걸리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런 부분들은. 자, 이쪽에도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민물인데요. 여기 사장님이 많이 잡아놓으셨네. 근데 망이 까매갖고 잘 안 보입니다. 자, 숭어하고 도다리를 잡아놓으셨답니다. 숭어, 예. 자, 예? 아, 강도다리요? 자, 요렇게 망이 까매갖고 잘 안 보이는데요. 숭어도 꽤 여러 마리 잡으셨네요. 한 7, 8마리 될 것 같으네요. 자, 강 쪽에서는 강도다리와 숭어가 나왔습니다. 자, 바다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자,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천왕인데요. 한 10분 정도 낚시를 하시는데 조항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기 몇 마리 잡으신 사장님이 계셔갖고 허락을 받고. 이거 한 마리가 몇 마리처럼 보이네요. 한 마리 잡으신 거예요? 아, 또 있구나. 전어도 있고. 자, 조항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사장님 통발하는 어느 분 거예요? 자, 여기 통발도 좀, 주인이 안 계시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다리 한 마리하고, 이거 뭐지? 전갱인가? 뭐야, 이거? 아, 망둥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망둥어, 도다리, 강도다리. 예, 그리고 한 마리는 배를 보이고 있어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기에 또 통발이 하나 잠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분 난지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은 어디 가셨다는데요? 많이 잡으셨습니다. 네. 야, 몇 마리야 이거? 한 20마리는 안 되나? 한 15마리 정도 될 것 같네. 자, 덩어리를 한 15마리 정도 잡아놓으셨네요. 자, 감사합니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잡으시는 분들은 잘 잡으시고, 또 허탕하신 분들은 허탕하시고, 상황이 그렇네요. 자, 통들을 깔고 앉아 계시는데, 통 안엔 고기가 들었을까 모르겠네요. 자, 여기 사장님이신데요. 10시대 오셨는데요. 그래도 고등어를 잡으셨네요. 자, 고등어 두 마리를 잡으셨답니다. 지금 2시 반인데요. 자, 10시에 오셨다니까 꽤 오랜 시간을 하셨는데 고등어 두 마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뭐 다른 어종은 안 나왔나요? 아,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아, 여섯 마리 잡으셨어요? 또 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 방생하셨구나. 어디서 오셨습니까, 사장님? 춘천이요. 아, 춘천이요? 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가 매일 방송을 하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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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소식 봅니다.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봐요, 매일.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요, 맨날 뭐. 구독이 빨리 올라가셔야 돼요. 예. 자, 여기 사천항인데요. 어떻게 고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나, 모르겠네요. 고기는 분명히 잡으신 분도 있고요. 또 나가시는 분들은 예, 물론 못 잡으셔서 그러는데 안 나온다고 그러고요. 또 잡으신 분들은 잡으셨습니다. 다시 그 잡은 시간대가 몇 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2시 반쯤 됐습니다. 자, 오늘 염전해변을 왔으니까 예, 제가 속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영진항을 한번 둘러보고요. 영진항도 별반 예, 좋은 조항은 아닐 것 같고요. 중운지는 한번 들어볼까? 가서 시간 내면 들르고요. 아니면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좋지 않아서, 조항이 좋지 않아서 중운진에 가도 뭐 좋은 소식은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예, 영진항 가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